어, 오늘 뭐 상대 팀도 그렇게 막 아주 강한 팀은 아니고 날씨도 좋고 약간 기분 좋게 경기장에 와서 오늘 또 결과까지 기분 좋게 승리로 거뒀으면 좋겠습니다. 식초를 아까 데리고 오셨다 그랬는데 네. 택시소를 이렇게 데려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아, 이 친구가 어릴 때 얘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 FC 서울을 좋아했다가 요즘 또 기성용 선수도 작년부터 돌아오고 이제 성적도 좀 좋아지고 나상호 같은 스타 선수들도 많이 오니까 이 친구가 다시 흥미가 생겨가지고 이제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도봉 3연전인데 예상 성적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당연히 3승 0패로 네,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네,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바라는 점 이런 거 있을까요? 아, 저 바라는 점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민 서울 때 라커룸도 들어가 주시면 좋겠어요. 그 권한을 어떻게든 얻으셔가지고 라커룸 대화를 좀 많이 보고 싶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커룸 같은 거 이제 영상 담겨 나오면은 훨씬 선수들이 이제 경기 직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하는 그런 좀 더 실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나 미안 유튜브 아이디도 없어. 그럼 구독 좋아요 영상 한번. 구독 좋아요. 열심히 한다 방금. 가능이 인터뷰 중이래 이거 웃으면 안 돼. 와 상원이 너 유튜브 하지 마라. 나 근데 저거는 유니폼이 우리 일본 걸렸는데. 딴줄 하면 안 돼. 네? 한번 들었어요. 머리 한 번이라도 잘 만드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두 분 다 이렇게 서울 홈경기장 온 건 처음이잖아요. 네. 경기 뛰러. 네. 어때요? 예. 좀 긴장돼. 설렙니다. 그 팬분들도 보니까. 네. 어떤 것 같아요? 확실히 원정 때보다 확실히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. 준비 잘해요. 홍진이가 오늘 한 골 넣었는데요. 골 넣으면 뭐 해주실 거예요? 골 넣으면요? 이현범 선수가 한범이 형. 아, 한범이 형이 뭐 동계 때부터 연습 게임 하고 그래도 제가 어려운 볼도 살려주고 그러거든요. 막 킥 딴 데 찬 것도. 근데 고맙단 말도 한번 안 하던데. 니가 혼자서 잘해가지고 그런 말 안 해도 학교가 좋아요? 경기장이 좋아요? 경기장이요. 경기장은 좀 설레니까 그 제가 뛰는 게 좋으니까. 야 종규야 그 서울 유튜브 구독했냐? 유튜브 아이디 없는데요? 와 똑같은 핀이다. 난 진짜 없어. 유튜브 영상 누가 만드는 거예요? 아 역시 맨날 형 했어? 맨날 형은 알림도? 아 진짜? 맞아 근데 난 정비가 점유율 그 뭐냐 시청률 제일 높고 나 말 제일 많이 분량 제일 많고 아, 구독했어요? 여기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지 준호 형 했어? 어? 했지 엄마 나 어디 어?
뭐 그만치지 마. 형 입만 열면 거짓말이거든요. 했어. 그래서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구독자도 따. 최근에 올라온 거 찾아봐야지. 최근에 올라온 게 그거 아니야? 뭐? 뭐? 말 못해. 주민서울 그거 있었고. 뭐요? 그건 인스타로 봤잖아. 영상 안 봤잖아. 그 팔로 아니 뭐냐 구독자 5만 몇 명인 거 다 알아 나.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. 구독 좋아요. 한번 더 달린 거 있잖아. 대박. 대박.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? 주민서울 분량 많다고. 저요?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게요. 내 운동장 나오는 거 좋아해서 그랬지. 제가 맨날 치킨에 갑니다.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게 잔디 냄새도 맡고 어떻게 할지 의식적인 좀 하고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준비를 하는 거죠. 유럽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. 다 이렇게 하죠. 근데 안 있는 선수들도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고 그냥 딱 경기 못 볼 때 나오고. 데리고 나오실 생각? 아, 앞으로 데리고 나올게요. 주민서울 최고죠. 감사합니다. 바뀌었나? 에피소드 유튜브. 한마디 해줘. 경기장이 좋답니다. 경기장은 상암이지 그래 서울이지.
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